공룡뼈를 찾았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소풍을 나왔네요. 기분 좋아. 그래, 맞아. 너무 좋아. 저 입자가 지난 게 언젠데 도시락이 안 오는 거지? 이제 곧 오겠지. 도시락이야, 도시락. 우와, 드디어 왔구나. 랄랄라 도시락. 날이면 날마다 오는 도시락이 아니에요. 우리 먹자 하나가 쓰고도 모르는 택배형제 특제 도시락. 왔다 왔어. 랄랄라 도시락. 넘어지면 어떡하냐. 도시락이 전부 쏟아져 버렸잖아. 잔뜩 폼 잡고 왔는데 말이야. 나를 왜 맨날 넘어지는 거야. 나도 내가 싫어. 아하, 이걸 어찌 먹겠나. 그러게, 모두 더러워져 버렸어. 아휴, 내 뱃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뚱팽군 반성하쇼. 얘들아, 너무 그러지 마. 뚱팽이 일부러 넘어진 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올팽, 도시락 만들면서 이것저것 집어먹기를 잘한 것 같다. 그러게 말이야. 이네만 먹었단 말이지? 아니, 우린 그게 아니라. 원래 요리는 간을 보는 게 중요해서 말이야. 간을 계속 보면서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정, 마정. 그치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도시락도 다 쏟은 주제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기 뭔가 있었다고! 다리가 걸려 넘어졌어! 요놈 때문이다! 요놈! 이 나쁜 녀석! 이게 뭐지? 무슨 뼈 같은데? 암튼 엄청 크다! 뭔가? 뼈의 조각을 분석해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거야. 이럴 수가. 왜? 세포 조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어. 뭐? 이것 봐, 세포가 보였다가 사라지고 또 보이고 해. 이건 정말 놀라운, 아직 현대 과학이 보지 못한 현상인데. 야, 장난치지 마. 미안해. 그런데 몸의 어느 부분일까? 아마도 엉덩이 뼈 같아. 어쩐지 뼈에서 좀 냄새가 나더라. 그러게 말이야, 지저분하다. 엉덩이, 엉덩이, 들어와, 들어와. 근데 다른 뼈 조각이 있으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 그럼 가서 더 찾아보자고. 우와. 이 뼈들도 다 엉덩이 뼈야? 모양이 다 비슷한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엉덩이가 네 개인 동물도 있나?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 동물은 바다 코끼리다,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가 엉덩이가 네 개야? 바다 코끼리는 워낙에 몸이 크고 뚱뚱해서 어디가 엉덩이인지 알기 힘들거든. 엉덩이가 하나라고 보기엔 뭔가 수상했다 이 말이지. 무식한 소리. 그건 바다 코끼리가 아니라 육지 코끼리의 다리뼈라고. 코끼리의 다리뼈요? 그러니까 네 개인 게 맞지. 다리가 네 개니까 말이야. 아, 갑자기 뽀삐가 보고 싶다. 뽀삐가 누군데? 내가 예전에 키웠던 애완 코끼리 이름이지. 무슨 코끼리를 집에서 키우나, 친구? 우리 집 뒷마당에 동물원이 있다는 거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우리 뽀삐. 잘 살아라. 아, 보고 싶다, 우리 뽀삐. 역시 쇼잉은 뭐가 달라도 크게 달라. 나중에 우리도 구경시켜줄 거지. 그럼, 그럼. 특별히 너희만 구경시켜주지. 자, 이것들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건 어떤 커다란 덩어리에서 붙어있는 부분이 아닐까? 혹시... 어서 정밀검사를 해보자.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거야.
어디 보자. 이럴 수가. 왜 그래? 어? 이 뼈의 나이가 무려 1억 년이야. 뭐라고? 틀림없어. 나의 탄소 분석기를 통해서 뼈의 나이를 조사했으니까. 1억 년 전에도 코끼리가 있었는가? 아니, 1억 년 전에는 코끼리가 존재하지 않았어. 주인군, 자네 아까 코끼리 뼈라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 그럼 이건 화석이겠네. 화석이 뭐야? 화석은 오래전에 죽은 동물의 뼈가 돌처럼 딱딱하게 변한 걸 말해. 그럼 이건 무슨 동물의 화석일까? 글쎄. 조금만 기다려봐. 우와, 이건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뼈야. 티라노사우루스라면 공룡 아니야? 과거 공룡 시대를 지배했던 최강의 육식 공룡이야. 멋지군, 최강의 공룡. 과! 나도 수련해서 최강의 신선이 되겠네. 뭐야? 겨우 뼈 몇 조각을 가지고. 난 또 전부 다 있다면 몰라도 그 정도엔 관심 없다고. 티라노사우루스 멋지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가 아까 그곳에서 죽었다는 건가? 그렇겠지. 꼬리뼈에 발이 달려서 혼자 묻혔을 리는 없을 테니까. 얘들아, 더 찾아보면 공룡뼈가 이따만큼 더 나올지도 몰라. 우리가 나머지 뼈도 찾아서 모두 붙여보는 거 어때? 얘가 또 왜 이래? 날씨도 더운데 그 뼈들을 다 찾겠단 말이야? 아서라. 재미있겠네, 친구. 그래, 뼈는 공룡이 죽은 곳에 모두 모여있는 게 분명하니까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서 가보자. 정말 사서들 고생하네. 야, 같이 가. 키키, 조심해야 해. 걱정 마. 야호, 또 하나 찾았다. 나도. 뭐야, 뼈 따위를 찾으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옷이 지저분해졌잖아. 이게 뭐야? 나 그래. 얘들아, 우리가 머리뼈를 발견한 것 같아. 머리뼈. 청소는 다 했고 애들 방 좀 둘러볼까? 아이고, 머니나 괴물이다! 뭐였지? 아니, 저게 대체 뭐야? 거기 조심해서 다뤄. 알았어. 요 녀석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아니야, 그쪽이 아니잖아. 요 녀석들! 조용, 조용. 이쪽으로. 저 녀석들이 뭘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자기들이 발견한 화석 뼈 조각으로 공룡의 모습을 복원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보게. 자, 다 된 것 같아. 완성이다. 모두들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이 뼈를 발견하고 조각을 맞춘 이 과정들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공룡의 복원 과정이란다. 이 공룡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잠시 보여줄까? 네? 정말로요? 수리링, 수리링. 마법으로 순하게 소환했으니까 겁내지 않아도 된다. 말이야. 그래도 무섭다. 우와, 진짜 살아있다. 우와, 신난다. 아짜, 오호, 발음이 무척 세군. 자, 이제 티라노를 돌려보내주자꾸나. 싫어요.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티라노도 자기가 살던 시대로 보내줘야지. 네? 싫어요.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네? 티라노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가족? 그렇지만...
타오에게 첸 할아버지가 있듯이 티라노도 가족들이 있지 않겠니? 안녕, 티라노. 수리링 수리링 수리리링. 잘 가.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동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교장 선생님이 순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진짜라면 벌써 잡혀먹혔을 거야. 괜찮은 살았을 걸세. 나의 이 강력한 마법 때문에. 아니, 자네가 도망을 제일 잘 치잖아. 뭐야? 내가 도망이나 칠 것 같아? 아까 봤소이다. 내가 또 내. 연속들아, 그만하고 들어가자.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먼 옛날에 살았던 수많은 동물들의 다양한 화석들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잠시 시간을 내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지 않을래요? 몸속 탐험 여행. 어? 없어졌다. 호라, 나도 없어졌어이다. 넌 뭐가 없어졌어? 아껴 먹으려고 놔뒀던 바나나가 없어졌어이다. 나도 아껴뒀던 복숭아 과자가 없어졌어. 아니, 도대체 누구 짓이지? 야, 이 뚱보야. 그만 좀 먹어. 아휴, 넌 그만한 음식을 대체 어디서다 가져오는 거냐? 바나나, 복숭아 쿠키, 딸기 케이크. 아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아이들이 나눠줬어. 얘들아, 간식 먹으러 내려오너라. 네! 네! 왜? 내가 좋아하는 경당꼬치덩. 오늘은 특제 생선 경당꼬치를 만들었거든. 많이들 먹어라. 네! 맛있겠다. 맛있다. 예예. 맛있어. 다 먹었다. 할머니 더 주세요. 아이고, 연소가 아직 많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먹어라. 제하겠다. 빨리 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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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알자, 여기 있다. 웬 도왔다. 우와, 아이고, 진짜 잘 먹는다. 왜 그래, 동생? 쟤나봐. 나 아파. 얘들아, 이것 좀 봐. 급하게 먹다가 꽃의 나무 부분까지 먹은 것 같아. 아이고, 빨리 빨리 양호실로 가자. 어? 아이고, 동생 죽네. 메이엔 선생님도 안 계신데. 아, 그게 말이다.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서 꼬치를 꺼낼 수도 없고. 몸속에 들어가? 어떻게? 하는 말이지. 아, 맞다. 나의 발명품으로 일단 몸에 들어갈 수 있어. 발명품? 이건 잠수정이잖아. 응, 이 잠수정을 이용하면 몸속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 커다란 잠수정이 어떻게 뚱팽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맞다, 키키의 스몰라이트. 스몰라이트라면 크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잠수정은 일단 타오 몸에 맞게 맞춰놨어. 그리고 헤드셋을 이용하면 우리랑 교신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뚱팽의 몸속 지도가 내장돼 있어. 우와, 정말이네. 알았어. 타오, 조심해야 돼. 걱정 말라고. 스몰 라이트!
약을 먹으면 돼. 부스터 온, 라이트 온. 어, 여긴 어디지? 어, 지금 식도를 지나고 있어. 아, 여기가 식도구나. 타오는 지금부터 국내 고속도로를 타야 해.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 알았어. 전방 200m 앞 동맥 고속도로입니다. 나왔어! 고속도로야! 우와! 뭔가가 엄청 많아! 생각보다 복잡한걸? 동맥은 우리 몸에 필요한 피가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통로야. 아, 그렇구나. 서둘러야 해! 다음은 동맥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해야 돼! 알았다, 이상! 자, 위로 가보자고! 빨간 불이다! 안녕하세요! 길이 많이 막히죠? 잠시 후 우회전하면 위가 나옵니다. 아, 네네네. 자, 위로 갑니다. 우와! 빨려 들어갔다! 아! 여기가 위인가? 응. 위는 우리가 먹을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이야. 자, 다음은 위액으로 잠수해서 위벽에 있는 꼬치를 제거하는 거야. 알았다, 이상! 잠수! 꽃을 찾았어. 이제 로봇팔을 이용해 타오. 알았어. 로봇팔 작동. 단단히 박혔군. 힘내라 잠수정. 괜찮아? 이제 괜찮니? 네,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아까 남은 꽃이 더 주세요. 아, 아이고. 임무 완수. 무슨 일이지? 큰일이야. 백혈구 경찰의 레이더망에 잠수정이 발견되고 말았어. 백혈구 경찰? 몸속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찾아내서 파괴하는 게 백혈구의 임무거든. 내가 불순물이라고? 외부로부터의 물질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 그렇다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빨리 기관지로 이동해. 그곳에서 뚱팽의 기침을 타고 나오면 돼. 기침? 좋아, 기관지로 출발! 불순물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잠시 후 동맥 고속도로입니다. 서라! 침입자! 으아! 백혈구 경찰이다! 도대체 기관지까지는 얼마나 남은 거야? 기관지 도착까지 1분 남았습니다. 서둘러라, 타오야! 얘들아, 기관지에 거의 다 도착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뚱팽이 제
재채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나올 수 있다고.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라면 이놈에게 맡겨주시라. 얘들아, 도착했어. 서둘러줘. 알았어. 자, 간질간질. 으악! 잡종이 이상해! 으악! 연료가 다 떨어졌나봐! 물선물 순순히 명령을 따르라! 으악! 뚝배 빨리! 뚝배! 야, 네가 수고가 많았구나. 뭘 이 정도 가지고요. 뚱팽, 좀 어때? 고마워. 이제는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다음부턴 천천히 좀 먹으라고. 어참, 뚱팽 너. 내 복숭아 쿠키랑 무무 바나나 몰래 먹은 게 너지? 그걸 어떻게... 나 네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지금. 에이, 미안해. 꼭 얘기하고 먹을게. 몰래 먹으니까. 메이앤 선생님도 안 계신데 뚱팽이 타오와 친구들마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소중한 몸을 잘 지키기 위해선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조심. 알겠죠 여러분? 나와라! 야! 아이고, 너무.